12,000원인데 너무나 짱짱하니 예쁘답니다. 애플파이어입니다. 또한 원종 에보니 한번 봐주십시오. 오, 너무나 커요. 제 손으로 하면 완전히 한 뼘이 다 되어갈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원종 에보니랍니다. 저 뒤에 비밭에 한번 보세요. 큰 화분에 너무나 예쁜 모습을 자랑하고 있네요. 이렇게 비밭에 보셨습니까? 한번 봐주세요. 비밭에랍니다. 옆에 또 큰 아이가, 더 큰 아이가 있네요. 이렇게 큰 창을 저는 정말 쉽게 볼 수 없었답니다. 너무나 예뻐요. 이렇게 예쁜 창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원종 마리아 철화는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짱짱하니 있답니다. 원종 마리아 철화입니다. 너무 예뻐요. 립스틱 한번 보시겠어요? 오, 립스틱이랍니다. 끝에 색깔하고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색깔을 하고 있는 립스틱 보셨습니까? 봐주셔요. 이렇게 예쁜 모습을 자랑하고 있는 립스틱이랍니다. 너무너무 예쁜 창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예뻐요. 이렇게 작은 아이들도 있답니다. 너무 예쁘죠? Something Ebony랍니다. Something Ebony. 이름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옆에 작은 자구도 아주 예쁘게 나란히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한 가족이네요. 만원이랍니다. 예쁘다. 이렇게 예쁜 창들이 얘도 썸씽 에보니랍니다. 예뻐요. 여기에는 조금 큰 아이들도 있고 약간 이렇게 작은 아이도 있는데 만원씩이랍니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정말 우리들 주위에서 우리를 즐겁게 하는 귀한 아이들이랍니다. 너무 예뻐요. TM도 있습니다. TM은 자그만하니 정말 예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TM 한번 봐주셔요. 너무나 예쁘죠? TM이랍니다. 마리아도 있습니다. 마리아는 짝짝하고 정말 좋은데 2만원이라고 그러네요. 이렇게 마리아는 여기도 있고요. 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쁜 마리아가 많이 있는데 오셔서 구경하시고 마음에 드는 것들 골라가세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10,000원에 주신답니다. 얘는 20,000원이라고 하네요. 얘를 한번 봐주세요. 레몬트리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었어요. 예뻐라. 푸는 꽃이 너무나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레몬트리네요. 얘는 꽃 피려고 준비를 하고 있네요. 레몬트리입니다. 이름처럼 정말 예뻐요. 흑장미랍니다. 흑장미 봐주세요. 흑장미랍니다. 카시오 적금이라고 하네요. 카시오 적금인데 20,000원이랍니다. 카시오 적금입니다. 예쁜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얘는 이름이 안 적혀 있어서 얘도 카시오 적금인 것 같은데 20,000원이라고 하네요. 카시오 적금이 맞겠습니다. 얘는 쌍두입니다. 이렇게 얼굴이 하나인 아이도 있고 얘는 얼굴이 좀 많이 크죠?
같은 카시오 적금인데 얘는 얼굴이 많이 크고 얘는 두 아이가 짱짱하니 이렇게 같이 한몸 군생인 것 같은데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너무나 예뻐요. 이렇게 예쁜 창들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구경을 했답니다. 너무나 예쁘죠? 그리고 얘는 살루라고 하네요. 살루. 살루. 저는 이름 처음 들어봤습니다. 살루. 살루라고 하는데 8,000원이랍니다. 살루 봐주셔요. 예쁩니다. 이렇게 얼굴이 좀 큰 아이도 있고요. 얼굴이 조금 작은 아이도 있습니다. 살루입니다. 그리고 얘는 소울 하트. 소울 하트입니다. 만 원이고요. 소울 하트. 여러 개, 여러 화분이 있답니다. 얘는 뉴 콜로라토. 뉴 콜로라토인데 얘는 8,000원이에요. 뉴 콜로라토. 예쁘죠? 너무 예쁘다. 나홀 좀 봐주셔요. 여기는 나홀밭이랍니다. 전부 나홀이 이렇게 이쁘게 자기 모양 자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나홀은 제가 크게 한 뼘을 내물어도 닿지 않을 정도의 큰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홀입니다. 오, 이렇게 좋은 아이들이 5,000원 밖에 안 한대요. 얘는 5,000원, 사장님 이거 5,000원 잘못 적어 놓은 거 아니실까? 얘는 10,000원인데 이거는 조금 잘못된 것 같다. 얘가 10,000원이면 얘들도 10,000원인 것 같아요. 요거는 잘못 적혔는 것 같아. 잘못 적혔는 것 같아요. 10,000원이에요. 얘 좀 보세요. 이 라울 좀 봐주세요. 아이고 예뻐라. 60,000원이네요. 이렇게 키울 수 있는 환경과 노력과 사랑이 아니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자랄 수 없겠죠.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감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뻐요. 아까 요거는 5,000원 잘못 꼽혔어요. 다른 아이들이 다 10,000원인 걸 보니까 얘들도 다 10,000원이랍니다. 10,000원이에요. 나홀 보셔요. 예쁘다. 이렇게 얕은 분에 넓게 크다. 이렇게 심겨 있는 아이는 25,000원이랍니다. 너무 예쁘다. 저 뒤에 아이는 분도 아주 예뻐요. 이렇게 예쁜 분에 나홀이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얘 좀 봐주세요. 나홀이 물이 들어서 너무 예쁘다.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 예뻐라. 얘들은 25,000원이요. 얘는 좀 작다고 12,000원이네요. 그런데 나홀이 목대 한번 봐주셔요. 목대가 이렇게들 좋답니다. 이렇게 목대가 좋고 나홀이 정말 예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12,000원이에요. 얘는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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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두 연두해서 아직 물이 덜 들었다고 10,000원이네요. 이거 한번 보셔요. 라마금이랍니다. 라마금. 이상하게 생겼어요. 뭐라고 말해야 될까? 얘는 뭐처럼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라마금. 12,000원이네요. 처음 봤습니다. 리치 아이 금. 얘도 처음 봤어요. 리치 아이 금.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까요? 위에 이렇게 잎이 이렇게 나네요. 리치 아이 금이 잎이
근데 요렇게 제일 위에 입장이 나오네요. 리치아이 금입니다. 리치아이 금입니다. 예, 좀 봐주세요. 눈꽃 선인장 3,000원. 세상에, 요렇게 눈을 뽀얗게 뒤집어 쓰고 있는데 요 아이들이 눈 속에 감춰진 엄마 가시가, 가시를 요렇게 눈 속에 감추고 있겠지요. 세상에도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요. 그런데 손으로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겠죠. 그리고 얘 한번 봐주세요. 가스테리아 녹금. 가스테리아 녹금. 정말 신기하게 생겼어요. 가운데 한번 봐주셔요. 가운데 모양이 저렇게 생겼으면 한번 보셔요. 꽃대가, 이렇게 꽃대가 길게 나와 있답니다. 정말 정말 처음 봤어요. 어떻게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가스테리아 녹금, 가스테리아 녹금이랍니다. 꽃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런 꽃들이 길게 길게 이렇게 나와서 자라고 있습니다. 송립전, 송립전 5,000원이라고 하네요. 송립전. 선인장이 참 모양이 이상한 것들 많아요. 송립전이랍니다. 라우치도 한번 봐주셔요.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생겼을까요? 너무 이상하게 생겼다. 그런데 얘는 자구를 따글따글따글따글 달고 있네요. 유독 이 아이만 자구를 많이 달고 있습니다. 봐주세요. 따글따글따글따글 자구가 달려온 모습을요. 리치 아이 금이, 뒤에 보이시죠? 사슴뿔처럼 리치 아이 금이 저렇게 자라네요. 대단하다. 정말 신기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해요.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